2022년 D-Day 3일 전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문나잇 송년회 즐길 준비 됐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이번 주는 자꾸 문을 빠르게 열게 되는데요. 문나잇 파티 주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월요일에요. 별남단 올스타전이 있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날 참석 인원 6명, 스튜디오를 넓고 자유롭게 쓰면서 뛰어다녔는데요. 네이버 메인에 걸린 배너를 또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문나잇 역사상 최다 인원 출연입니다. 또 제가 들었는데 나우에서 이런 인원이 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모두 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2021년 최고의 모험이 될 스튜디오 문나잇 송년회의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이름을 부르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눈에 띄려면 자기 어필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스의 레이븐 씨. 좋습니다. 오늘의 각오 한마디. 네. 끝. 안녕하세요. 저는 RBW의 네. 대표 멋쟁이로서 오늘 문나잇 대표하시겠다. 네, 오늘 문나잇을 네. 아주 제대로 밝히고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원어스의 서우 씨입니다. 자, 지금 나의 컨디션 점수는? 오, 10점 만점에 한 8점. 오, 왜 8점이죠? 2점은 여기서 채워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 좋아. 다음은 원어스의 이도 씨입니다. 오늘의 TMI 말해봅시다. 아, 저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오, 오. 그런 식?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식. 아, 아니야, 맞아요. TMI 맞습니다. 다음 원어스의 건희 씨요. 예예예. 예, 예. 자, 오늘 제일 기대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저요. 오, 찢었다, 찢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분요, 원어스의 환웅 씨입니다. 멤버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한숨을. 문 대표님 말고. 네. 우리가 제일 선배잖아. 선배 이름을 보여주지 않죠. 여러분 진정하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 모르는 일이야. 일단 진정하시고요. 다음 원어스의 시온 씨입니다. 자, 투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달님들 RBW는 처음이지. 재밌게 놀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원희의 용훈 씨입니다. 지금 기분을 노래로 표현을 해보자면. 오 예. 오 아 예. 뭔가 되게 슬퍼. 너무 슬프네요. 너무 많아서 슬퍼. 아, 이게 감성이 충만한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원희의 강현 씨입니다. 자, 텐션이 제일 좋아 보이는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아무래도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지금 강현이가 말하면서 되게 툭. 아, 텐션이 지금 저보다 많은 사람이 없다. 아, 좋습니다. 오늘 강현이의 모습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다음은 원희의 하린 씨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예언해 본다면? 아주 박진감 넘치고 야무진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저요. 자, 다음은요, 원희의 동명 씨예요. 오, 원어스한테 한마디 갑시다. 왜 오늘은 다 각자 팀이야. 각자 팀. 어디 한번 해봐. 자, 별나서 거기 서주세요. 저 친구 마이크 꺼주세요. 자, 동명 씨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름을 외치면요 카메라 팀이 찾을 수 있게 손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원희의 키아 씨. 네. 자, 위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위브들 앨범 듣고 울 준비하세요. 오! 오! 맞습니다. 지금 원희가 또 준비하고 있기에. 네. 자, 다음은 퍼플키스입니다. 퍼플키스의 퍼플키스의 지은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모인 세 팀 중에 네. 퍼플키스가 이건 최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최고다. 네. 저희 흥이 최고입니다. 오! 좋습니다. 다음은 퍼플키스의 고은 씨. 네.
자, 퍼플키스의 텐션을 노래로 보여줘 볼까요? 렛츠 고. 오케이. 가자. 어디죠? 네. 자. 헷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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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핸들이 고장 나. 에이터트라. 지금 텐션이 좋습니다. 지금 네 지금 텐션이 좋아요. 아, 진짜. 자 그리고 다음 분 퍼플키스의 도시 씨 멤버들한테 네. 한마디 합시다. 오 멤버. 오케이. 네 멤버들에게. 시리. 네. 어 우리 멤버들. 네.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았고. 고마워.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막내잖아요. 맞아요. 아, 막내 깜빡함을 보여드리자. 좋습니다. 오, 막내. 이게 막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좋다. 다음은 퍼플키스의 이레 씨. 자 네. 퍼플키스 최신 TMI 하나 말해볼까요? 아 저희 퍼플키스는요. 네. 2021년을 보내기 싫어가지고 요즘 네. 수다 떨다 늦게 자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은 거군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퍼플키스의 유키 씨. 네. 자 오늘의 목표는 뭔가요? 오늘의 목표는요. 어, 다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기. 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퍼플키스의 채인 씨입니다. 오. 원이 원 아 원이 원어스 선배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자 여기서 기선제압이 들어가야 돼. 기선 기선. 맞아 맞아. 막내들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막내들의 패기 좋아요. 자 마지막이죠. 퍼플키스의 수환 씨. 네. 자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을 외쳐볼까요? 플로리.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 아 맞아요. 오늘 여기 아쉽게 못 온 분들을 아, 사진으로 아, 또 사진으로만 참석한 분이 계시는데 브로맨스 박장현 씨. 네, 박장현 씨 와 계시고요. 자, 박장현 씨 와 계시고요. 다음은 네, 박형규 씨. 예. 박형규 씨 와 계시고요. 박형규 씨 여기 계십니다. 박형규 씨 이쪽입니다. 박형규 씨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네. 잘생겼다. 자 그리고 이찬동 씨. 잘생겼다. 네, 이찬동 씨. 자 이찬동 씨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쪽 이쪽이에요. 자 마지막 이현석 씨. 네, 이현석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현석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저 현석이랑 친구예요. 아, 아 진짜. 아, 역시.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또 다 모일 수 있게 또 자리가 만들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보도록 하고요. 저 대표님. 그, 마마. 네. 아,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저번 왔다 갔기에. 아, 자, 마마무 씨. 아, 이렇게 있기에. 아, 마마무 씨. 이렇게 마마무 씨를 모셨습니다. 어, 여기 마마무까지 왔으면 진짜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사진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요. 이렇게 또 길고 긴 출석 체크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출석 체크만 한 거예요, 우리가. 길다. 자, 문나의 송년회 참가 인원 총 18명이 다 모였고요. 자, 원활한 송년회 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사항이 있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가만히 앉아서 복화술로 말하면 카메라 감독님들이 누가 말하는지 몰라요. 할 말이 생겼다. 이번 주인공은 나다. 손을 번쩍 들고 이름을 꼭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희 씨?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오케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부터 내가 앉아있는 거기가 내 지정석이에요.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만 가능합니다. 자리 이탈은 금지입니다. 자, 어디 급하게 갈 일 있으면 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러면 손 들고 얘기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명 씨?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그대로 나가.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오늘 몇 명이죠? 19명이요. 그렇죠, 저까지 19명이죠. 자, 총 18명인데요, 여러분들은. 내 뜻과 다르게 카메라에 내가 많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필 최대한 열심히 하되 마음 상하게 없기입니다. 아, 오케이.
내가 손을 들고 이름도 말했는데 뭐 제가 뭐 문 대표가 지나쳤거나 카메라 감독님이 나 놓쳤다고 삐지게 업기고요. 오케이. 네. 멤버가 마음이 상해 보이면 옆에서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왜 웃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래 씨? 카메라에 안 잡혀도 괜찮아. 네. 괜찮아. 내가 봤어. 내가 본 거.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봤으니까 좋습니다. 다들 동의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 팬덤 대통합 분위기로 채팅창이 아주 뜨거운데요. 각 팬클럽들의 응원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시고요.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도 엄청 보내주고 계세요. 자, 글씨를 살짝 키워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안 보여서 글씨를 좀 키워. 약간 시력 검사 수준이거든요. 지금 지금 너무 작아요. 네, 지금 느낌표밖에 안 보여. 네, 보여요. 자 지금 데스님께서요 출석 체크만 10분째 하고 있다. 그리고 루악무왑님께서요 막내 딸들 너무 귀엽다.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신기하다. 자 하얀 토끼님께서요. 음방보다 카메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카메라가 본인이 뭐 어딜 잡고 있는지 몰라도 일단 자기 이름 얘기하고 얘기하면 돼요. 카메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이 마에스트로님께서요. 사내 회식 분위기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만나본 건 처음이에요. 진짜. 네. 또 제아 부모님께서요. 오늘 별이 진행 못하는 거 아니지? 아우 싹 가능. 좋습니다. 그리고 또 3837님께서 오 원어스 선배미 제대로 보여줘. 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코코님 원이 힘내자 무대 찢자. 무대 찢어요? 오늘 무대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 찢을 무대는 없는데 일단 찢을 게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찢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스터님께서요 비글 팀 모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된다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저 오늘 다 목들이 나갈 예정이고요. 재밌게 우린 또 즐겨보면 됩니다. 네. 자 스튜디오 문나의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하는 문나의 송년회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 건데 송년회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선물이죠 여러분들. 자 문나잇이 자랑하는 문구 세트가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세 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막 뿌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쿠폰을 준비를 해뒀어요. 좋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세 장씩 또 사이좋게 받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봉투 안에 들어있는 쿠폰 개수는 좀 다를 거예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낮장 쿠폰 바로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팀전으로 진행될 거니까요. 팀 구호 한 번을 만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자, 원어스부터 만들어볼까요? 원어스! 아니, 원어스 아니시잖아요. 아니, 원어스! 빨리 회의하세요! 아니, 지금 뭐야? 원이 가만히 있어. 우리 뭐 할까요? 각자 좀 회의를 해주시고요. 이게 머리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구호가 빨라야 돼요. 구호가... 구호가 빨라야 될지 알아. 네. 빨라야 돼. 짧은 게 좋아. 자. 잠깐. 원이 준비됐어요? 원이 준비됐어요. 자, 원이부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둘, 셋 하면 안 오케이, 오케이. 자, 원이 구호. 네네. 인사 처음이야. 할 거죠? 자, 네. 원이 구호 보여주세요. 시작! 둘, 셋. 원, 위! 아이돌이다, 아이돌! 왠지로 구멍척하는 거 좋아요. 아니야, 우리 귀여워. 좋아요. 일단 구호가 나왔습니다. 자, 퍼플키스 됐나요? 준비? 네! 자, 퍼플키스 가볼게요. 네! 둘, 셋, 알았어요. 자, 퍼플키스 준비해주시고요. 네. 자, 구호 외쳐주세요. 둘, 셋! 퍼플입니다. 잠깐만. 한 번 더 해줄 기회 줘요? 잠깐만, 원어스한테 먼저 갔다 네, 올게요. 네, 네, 네. 자, 원어스 구호 외쳐주세요. 이게 맞아? 안 그렇네. 아니, 맞냐고. 형이 제일 잘 어울려. 오케이. 자,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 원어스! 탈락! 자, 다시! 언제 어떻게 들어가요? 세수하고 오세요. 잠깐만, 너무 약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갈 수 있죠. 자, 자신감 있게. 가자 우처럼. 자, 가볼게요. 원어스 시작! 둘, 셋! 우! 망했어. 아니 지금 원희가 제일 잘 맞았어. 그래, 이게 팀워크. 자, 퍼플기스 한번 더 할게요. 하나를 빼라고. 갑니다. 조용히 할게. 갈까요? 네. 네. 둘, 셋. 퍼플 하나 차. 오!
저 원희가 제일 잘 맞았어요. 원희가 제일 잘 맞았고요. 자, 문나잇에서는요 걸그룹만 참전 가능한 별남단이 있고요, 보이그룹만 참전 가능한 별스카우트가 있었는데요. 신기하게 우리 회사 또 우리 후배분들 중에 참전한 팀이 한 팀도 없어요. 퍼플키스는 할로윈 때 게임 해봤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참여한 팀이 없는데 문나잇 게임 중에 제일 치열한 것들과 새로운 게임을 섞어서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팀전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개인전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네. 게임마다 참전할 할 선수를 멤버들이 직접 뽑을 거고요. 네. 선수를 먼저 뽑은 후에 그 라운드의 게임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뭔지 모르고. 네, 게임 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의 게임이어도 내가 나설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 뽑기 운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네. 자, 여기서요. 방송 전에 팀마다 한 장씩 준 게 있죠, 여러분들. 네네. 그게 바로 체인지 카드인데요. 게임이 다 끝나기 전에 딱 한 번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카드예요. 선수를 뽑았는데 게임을 열어보니까 승산이 없겠다, 하지만 이기고 싶다, 그럴 때 남은 멤버들이 빠르게 상의해서요 체인지를 외치면 멤버 교체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미리 선수로 뽑힌 멤버가 있어. 근데 그 멤버는 같이 상의할 순 없어요. 네, 남아있는 멤버만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리 뽑힌 선수가 아니다, 나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하면 그 선수 교체가 없고 체인지 키가 날아갑니다. 와~ 그러니까 의견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딱 한 장뿐이니까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자, 맛보기로요 테스트 게임을 하나 해볼 건데 각 팀의 선수를 한 명씩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저